안녕하세요. 이경주입니다. 자, 배팅강도 초반에 좀 올려가지고 자신있게 붙어보는 자, A급 승부로 접수를 하겠습니다. 자, 지난주에 일요일날에는 나름대로 우리가 총 16개 경주 중에서 8개 경주, 특히 이제 금, 토, 일, 38개 경주 중에서 진짜 17개 경주가 적중이 나오면서 자, 불타는 적중이 나오긴 했는데요. 나름대로 이 경마라는 것이 약배당, 저배당을 맞춰서는 한 수가 그렇게 강력하게 아주 한구라를 하기가 쉽지만 않은 게 경마입니다.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한 거는 항상 제가 이 A급 승부나 메인 승부는 항상 배당 쪽으로 항상 포커스를 맞추죠. 자, 이런 가운데 속에 지난주에 진짜 일요일 날에 너무나 아까웠던 게 6경주, 10경주 터지는 레이스, 혼전 레이스를 골라오면서 결과는 배당들이 다 터졌어요. 하지만 우리가 이 좋은 마번들을 좀 엮어내지 못하는 가운데 속에 배당을 좀 놓치고 말았는데, 자, 이번 6월 넷째 주에는 확실하게 배당을 좀 잡아 때릴 거고요. 거기에 더더욱 여운이 좀 많이 남는 것은 나름대로 이 부산 메인 경주였었던 6경주였었죠. 이 선두권에서의 물보라 팔려도 잘라드리고 컨디션이 안 좋다. 거기에 또 지존설악까지 선행 나서도 안 된다. 잘라드리고 우리가 마번을 조합하는 데 있어서 충막감 선정에 미스가 나와가지고 이 고배당을 갖다가 중고배당을 제대로 잡아내질 못했거든요. 자, 이렇게 좀 경마라는 것이 운도 좀 따라야 되는데, 자, 이번 1200m 레이스는 준비된 승부마가 있습니다. 바로 1번 이 조선명장. 완전히 조교시에 미쳐있고요. 자, 지난주에 조교 4대 원칙에 맞춰서 조교 다 잘해놓고 컨디션 요령 완전히 끝난 거예요. 물이 완전히 올라왔고, 자, 미스 에브리하고 병합훈련하는데 마체가 완전히 미쳐있다 보니까, 자, 1번 조선명장 32조 가지고 오늘 한구라 해야 되고요. 여기에 또 한방 붙일 수 있는 우리의 또 이 가쿠시마가 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, 자, 이번 제 2경주 한방이어가 제대로 잘 나오면은 지난주에 복수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. 자, 이번 2경주 배당으로 한방의 결과로 초반부터 상황을 낸다. 많은 사랑,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. 2,500원이 아깝지 않는 예상으로 초반부터 당구를 하자고요. 상황 내겠습니다.